가스파초.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가스파초라고 차갑게 먹는 그 수프요. 한번 맛 좀 보세요. 이거 진짜 묘하다. 그죠? 저거는 좀 안 들어가지.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좀 똠양꿍 식은 것 같아요. 똠양꿍. 진짜? 약간 그, 너도 먹어봐. 코라드 맛 딱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 뭐, 맛없는데 맛있다고 안 하고. 아, 술은 왜 이렇게 떨어? 야, 몸 약하네. 몸 약해. 변할게요. 먹어봐. 넌 그래. 똠양꿍 먹었어? 넌 그래. 똠양꿍 먹었어? 어때? 약간 촌. 안 맞을 수 있어, 안 맞을 수 있어. 지금 똠양꿍 같지? 네, 약간 동치미 국물 같아요. 그 차가운 스프가 있었어요. 그거는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근데 어차피 딴 네트워크에서는 나랑 혜진 누나가 먹어봐야지 알아, 맛은. 여기 우리 둘이 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오이 냉채 같다, 오이 냉채. 오이 냉국. 오이 냉국. 맛있는데? 되게 고소하고. 토마토, 차가운 토마토 스프에 치즈가 들어간 느낌? 치즈 같아, 이거 치즈 아니에요? 치즈야, 같은데? 치즈. 확실히 명수 형은 그렇게 음식 같은 거를 조금만 비리거나 그러면 못 먹어. 그리고 누나랑 나랑 입맛이 똑같아. 고수 같은 거 잘 먹고. 우린 고수 못 먹어요. 저도 고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비슷한 거야. 그런 거 같아요. 화약 체질이고. 뭐? 부탁해. 부탁한다고? 그 아까 부탁한다고? 이게 그 아까 추천해 주셨던 그 메뉴. 메 레코미니엔다 알꾼 메뉴. 부탁해. 부탁해. 된장찌개가 있는데? 이게 콩을 넣어서 만들었네. 병아리 콩. 와, 오믈렛 나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또르띠아 데 파타타. 크게 나오죠, 사이즈가? 가정식이야, 가정식, 그지? 이게 가정식이네. 이겁니다. 이겁니다. 아, 이거네. 오추메? 오추메. 정말. 약간 부대찌개? 유럽의 부대찌개 느낌이네요. 유럽의 부대찌개 느낌. 유럽의 부대찌개 느낌이에요. 먹어봐. 콩이에요? 응. 병아리 콩. 유럽의 부대찌개. 유부. 야, 뭐야? 그거 초리. 버섯 아니고? 순대. 순대라고? 순대. 왜냐면 그 소세지가 들어있으니까, 내장도. 맛있지? 맛있네? 맛있어요. 저도 먹어볼래요. 일단 소시지가 들어가 있고 이거 먹어봐. 약간 냄새가 내가 떠올게. 이것도 약간 그 냄새가 나. 아니야. 하나 더 시킬까? 아니야. 선입견 같지 마.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나 좀 보세요. 여기 살라미가 햄이 들어가 있어. 제가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저와는 좀 맞지 않는 식당이었던 것 같았어요. 자, 한번 이거 오믈렛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게
맛있겠다. 그 정도 아니지 않아? 맛있다 이거. 그래 잘 먹네. 저 잘 먹어. 어, 여기 파리 붙었어요. 어, 여기 파리 붙었어요. 나 나은 분이? 애완 파리. 나 파리넬리야. 파리넬리야. 와. 감자네. 이거 뭐야? 감자야? 네. 계란 안에 감자 들어오는 거 처음이야. 땡콩 맞네. 와 근데 이렇게 감자 식감이 살아있다. 아, 그러니까 감자를 이거 으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 너무 맛있다. 감자전 같아. 상당히 좋네. 이거 케첩 찍어 주세요. 네, 케첩 찍은 거 많이 나네. 스페인 여행을 하면서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한국 음식이 생각이 나잖아요. 얼큰하고 뜨거운 국물을 먹는다는 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스페인 여행 중에. 어 물도 맛있네. 그래 잘 먹네. 우와 진짜 너무 먹는 거 아니야 너? 아니 이렇게 먹어요 너. 맛있으니까. 그 아저씨 옆에서 절인 냄새 나요 지금. 너무 절이려고. 아 이거 음식 점수 괜찮겠네. 먹은 음식 중에 가장 입맛에 맞았던 건 뭐예요? 전 이거예요. 올리브오일. 아 올리브오일. 아 역시 최대 생산진과 고가라도 저 저와. 야. 네? 하나 사가지고 와서 계속 마시는 거 아니에요? 3일만 먹으면 다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저는 이 오믈렛 감자를 같이 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뭐 진짜. 박수라고 검색하셨어. 박수. 누나는요? 어, 나 이거 맛있었어. 뭐였대? 이거 추천받은 거. 뭐라고? 뽀따에. 아, 뽀따에. 이게 뽀따에. 어, 이거 맛있었어. 가스파초도 괜찮은데? 가스파초 맛있어. 이거... 되게 고소해. 이게 고소해요? 응. 전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소나 어? 소나 어? 와 솔직해 진짜 솔직한 친구예요 진짜로. 제가 이런 여행 프로 오면은 뭔가 이제 대부분 맛있는 맛집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솔직한 게 형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거예요, 처음 여기 이제 짠한테 오면서 제 관점에서 좀 알려줘야겠다. 맞아. 그래서 약간 이제 많이 이런 체험을 못 하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아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네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왜냐면... 높게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아 빵쪼가리. 쪼가리요? 빵쪼가리?